야, 사람이 두 명인데 왜 3인분이야? 하나, 둘, 셋, 3인분. 아, 불안한데? 아니, 언제... 이거 지금 믿고 맡겨도 되는 거 맞아? 와우. 응? 입맛이 쭉쭉하지? 먹고 싶쭈? 헬로, 음이연이. 짠짜라란, 짠짠짠짠. 운전. 카메라 설치. 카메라 설치. 응? 뭐야? 뭐야? 아, 불안하게 왜 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래? 나 이런 거 싫어해. 예고 없이 카메라. 안녕하세요. 말해. 할 말 있으면. 엄마 우선 내 아이 빌드죠. 자, 엄마. 내가 되게 맛있는 걸 찾아놨어. 맨날 찾잖아, 맛있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먹방 찍자, 그걸로. 먹방? 어. 먹방하기 싫은데. 내가 할 건데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네가 진짜 해줄 거야? 어. 어, 그래? 뭔데? 크짱. 아, 크뽕이고, 크뽕. 크뽕이고, 크짱이고. 바로 크림 진짬뽕. 와우. 3인분? 야, 사람이 두 명인데 왜 3인분이야? 하나, 둘, 셋, 3인분. 만들어볼까요? 고고! 재료를 준비해볼게요. 자, 우선 재료는 진짬뽕. 그 다음에 우유. 이걸로 우유. 어, 재료 두 개가 끝이야? 유나노. 그러면? 나는 치즈가 있어야 먹어. 치즈 안 넣어도 맛있지 않아? 치즈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치즈를 넣어야 꾸덕꾸덕하지. 오, 난 자. 촉촉한 게 좋은데. 오랜만에 해봤어. 잘 모르겠는데 물 어느 정도 넣어야 되지? 어차피 버릴 거면 넉넉히 넣어도 상관없지 않아? 그런가? 그렇지. 물 항상 조심조심. 응, 조심조심. 진짬뽕을 까서 넣어줄게요. 면만 넣어줍니다. 은이가 해주는 크림 진짬뽕 기대됩니다. 아니야, 소금인가지! 뭐하는 짓이야! 아, 불안한데? 아니, 온도... 이거 지금 믿고 맡겨도 되는 거 맞아? 온도가 얼마인지. 지금 물이 끓으니까 면을 넣어볼게요. 어, 부스러기까지 넣는 거 중요하죠? 네. 건더기 스프. 아, 건더기 스프도 넣어야 돼? 난 지금 넣는 건가? 아, 뭐야? 기억이 안 나. 몇 달 전에 했어서. 이따 넣는 거야. 그럼 이건 언제 이거? 이따 넣으면? 야, 소름이 있어. 아, 진짜. 소름 봐. 똥맞아. 여기 와서 소름 하고 있어. 어, 보글보글 잘 끓고 있습니다. 이제 끄고요. 어, 그러면 이거 면 받쳐야겠네. 조심히! 조심! 역시 힘음이 못하는 게 없어. 다시. 오, 면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유를 마무리! 응? 정확한 레시피가 없다고? 몰라. 와우. 아, 비주얼 먹지. 약불로 한 다음에. 네. 그냥 면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건더... 아, 건더기 이제 넣는 거야? 모르겠어. 야, 아, 셰프 오늘 불안한데? 아니야, 이제 넣는 거 맞아. 맵지 않게 하실 분들은 조금만, 반만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몇 개 넣나요, 셰프? 우린 다 넣어요. 오케이, 고짜. 지금 색은 이럴 거지만 좀 이따 보면은 색이 달라질 거예요. 어, 맛있는 색 나옵니까? 네. 오케이. 오, 비주얼 장난 아님. 점점 음식 나와지고 있습니다. 냄새가 벌써부터 좋아요. 얼만큼 넣어주면 될까요? 어, 너무 많이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넣을게요. 너무 꾸덕꾸덕한 거는 싫기 때문에. 전 좋은데. 먹는 사람의 취향을 맞춰주는 게 진정한 셰프 아닙니까? 아니요, 셰프의 입맛대로 합니다. 와우. 여러분들 치즈를... 오 마이 갓, 비주얼 장난 아님. 오오오오. 그만해! 됐어. 맛있어? 아, 만족해? 뭘. 아, 그만해! 됐다, 됐다. 와우. 은이가 만든 거예요. 둘이 먹을 거지만 3인분이라는 거. 제가 만든 크림 진짬뽕이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엄마는 아메리카노 먹고 은희는 사과 주스. 크림 진짜 부어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은희가 직접 만들어준 크림 진짬뽕입니다. 응? 입맛이 쫀쫀하지? 맛있네. 괜찮다.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 응. 너무 맵지도 않고 딱 좋다. 그치? 너무 꾸덕꾸덕하지도 않고. 아 맞다, 오늘 음이 학교 방송반 오디션 보고 왔거든요. 맞아요. 내년에 6학년 때 이제 방송반이 아 말하는 방송반 내년 6학년 때 활동할 방송반을 지금 뽑고 있거든요. 맞아요. 방송반이 오디션 어땠어? 근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20명 넘었어. 몇 명 뽑는데? 5명. 아. 경쟁률 좀 세긴 세다. 필기 시험이랑 실기 시험 있었는데 필기는 되게 열심히 꽉꽉 채웠었거든. 근데 실기는 잘 못 본 것 같아?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 어. 딴 사람 보는 것도 볼 수 있어? 아니. 아, 한 명씩. 이제 방송실 와주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본 순간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먹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뭐야, 여러분들이 윤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시겠다. 윤이는 학원 갔어요. 지금 학원 가고 없는 사이 몰래 이렇게 먹방 찍고 있습니다. 맛있어? 음이는 먹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치즈는 좀 많이 넣은 것 같아. 그치? 그냥 적당히 넣어라, 그치? 먹고 싶쥬? 여러분, 요즘 본이도 아이패드 사고 싶다고 계속 말해요. 준이 아이패드 사주세요. 아, 아이패드가 너무 필요해서 음이 아이패드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안 빌려준대요. 뺏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아, 아빠한테 좀 사달라고 한번 얘기해. 같이 쫄라줘. 아, 준이한테 사주라고. 아빠 안 사주면 엄마가 내 거 뺏는데. 나도 아빠 거 뺏을 거야. 어? 아빠 핸드폰 거 뺏을 거야. 이거 안 매워서 진짜 친구들이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응. 학교 못 가니까 요새 집에서 뭐 하고 놀아? 어몽어스. 요새 맨날 어몽어스만 하는 것 같아. 응, 어제도 엄마 몰래 했어. 엄마 씻을 때. 역시 아이패드는 뺏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오늘 음이가 직접 요리도 하고 이렇게 같이 먹방 찍어봤는데 어땠어? 나는 요리했을 때는 나는 남해준 거 먹는 게 더 좋아. 오늘은 제가 집에서 크림 진짬뽕을 만들어봤는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여러분들도 크림 김장뽕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기가 쉬워서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